경남과 부산, 울산 이렇게 동남권에 본사를 둔 상위 100대 기업에 관한 여러 항목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산, 울산과 비교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천현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BNK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 경남과 부산, 울산, 동남권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체에 경남은 39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1년 전 46개에 비해 15%인 7개가 줄어 경남 경기의 침체를 반영했습니다. 부산은 38개로 같은 기간 5개가 늘어 경제 성장세를 나타냈고 울산은 23개로 2개가 늘어 평균 수준은 유지했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10년 생존율은 울산이 71%로 가장 높고 부산 60%입니다. 경남은 56%로 절반을 겨우 넘겨 많은 기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동남권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1년 전 80조 원에서 지난해 131조 9천억 원으로 1.6배가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부산이 2.2배 늘었고 경남은 1.7배, 울산은 1.2배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 경남 경제가 지난 10년 사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경남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는 100대 기업 가운데에도 매출 비중이 큰 상위 20대 기업의 절반이 경남의 제조업체란 점입니다. 대우조선이 100대 기업 전체 1위이고 현대위아, 남동발전,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2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큰 점으로 인해 경남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고는 있지만 국내외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 경남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